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우입니다. 우리는 지금 수전 제퍼스 자신감 수업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피해의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피해의식 같은 것은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테지요. 물론 정말 그런다면 다행이지만 사실은 피해의식이 가득 있으면서도 심지어 그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마치 물속에 잠겨 있으면서 사방이 다 물이니까 지금 물속에 있는지 모르는 것과 같아요. 내가 피해의식이 있는지 없는지를 아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간단합니다. 지금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을 하나쯤 생각해 보세요. 거창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아주 구체적으로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이 허름하게 느껴지시는가요? 직장이 변변치 않아 성에 안 차시나요? 사무실 분위기가 늘 짜증나게 만드는 곳인가요? 혹은 번듯한 자격증이 없어서 자신감이 없나요? 부모님이나 시댁 식구들 혹은 처가 식구들 중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나요? 좋습니다. 이런 불만거리들을 떠올린 다음에 그러한 불만 상황이 누구 때문에 생긴 건지 한번 곰곰이 짚어보세요. 살고 있는 집이 허름한 것은 연봉이 적은 남편 탓이야. 혹은 별로 물려준 것이 없는 우리 부모 탓이야. 내가 가방끈이 길지 않고 자격증이 없는 건 우리 집이 옛날에 공부를 밀어줄 만한 환경이 안 되었던 탓이야. 내 성격은 원래 착했는데 이렇게 화가 많은 사람이 된 건 나를 건드리고 괴롭힌 아내 탓이야, 시어머니 탓이야, 우리 팀장 탓이야. 어떻습니까? 만약 이렇게 남 탓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피해의식이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희생자라는 관점이 있으면 피해의식입니다. 희생자는 가해자가 존재하죠. 누군가 나에게 가해한 사람이 있기에 내가 희생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모든 희생자에게는 희생자의 스토리가 있어요. 우리 팀장이, 우리 시댁이, 우리 이웃집이 내 고등학교 시절 짝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를 남들에게 열심히 설명한 적이 있다면 그게 바로 희생자의 스토리입니다. 이 피해의식에서 벗어나지 않고는 삶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할게요. 우리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고 있을까? 자기 삶을 스스로 책임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알고 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흔히 사람들은 직장에서 일하며 돈을 벌어서 자립을 했고 다른 사람에게 생계를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독립적이라고 믿는다.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것은 문제의 핵심이 아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스스로 삶을 책임져야 한다는 이야기를 귀가 따갑게 들어왔는데 대부분은 스스로의 삶을 책임진다는 이 말의 의미를 확실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핵심은 훨씬 더 중요하지만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다. 에드워드는 영향력 있는 큰 기업의 고위 간부지만 항상 불안해하면서 살고 있다. 내가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라고 권하면 자기에게는 문제가 없고 주변 사람들이 변하면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대답했다. 아내가 더 다정하게 대해준다면, 사장이 항상 그에게 의지하지만 않는다면, 아들이 속을 썩이지 않는다면 자신은 아무 걱정이 없을 거라며 말이다. 모든 것이 그들 탓이라는 이야기다. 에드워드는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고 있는 걸까? 절대로 아니다. 제인 역시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 훌륭한 직업을 갖고 있고 근사한 집에 살며 많은 친구들에 둘러싸여 있다. 하지만 그녀는 전 남편이 속을 썩이고 거짓말을 하고 아이들 양육비도 주지 않는다고 불평한다. 아들은 반항적인 데다가 그녀를 이기적이라고 비난한다며 푸념까지 한다. 제인은 스스로 삶을 책임지고 있을까? 절대로 아니다. 많은 독신자와 이혼자들은 끊임없이 전 남편이나 전 부인, 상사, 외로움, 경제 문제 때문에 불만을 터뜨린다. 또한 많은 기혼자가 자녀, 돈, 배우자 때문에 고민한다. 그들은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고 있는 것일까? 물론 절대로 아니다. 그들은 모두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다. 누군가 또는 무언가에 힘을 소모하고 있다. 만약 지금 다니는 직장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결혼하기를 원한다면, 어떤 관계를 끝내고 싶다면,
자식이 속을 썩인다면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희생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희생자는 힘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당연하다. 스스로의 삶을 책임진다는 말의 의미를 분명하게 이해하기 어렵다면 보다 적극적인 삶을 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생각해보면 더 낫다. 첫 번째, 외부 환경 탓하지 않기. 모든 걸 다 내가 책임지라고? 하지만 정말 이거는 내 탓이 아니야 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 누구도 아닌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 이것을 완전히 이해할 때까지는 스스로의 삶을 책임질 수 없다. 두 번째, 자기 자신을 탓하지 않기. 다른 사람을 탓해서는 안 된다고 해놓고 바로 말을 바꾸는 것처럼 들릴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자신을 탓하며 괴로워하는 것 또한 삶을 책임지는 게 아니라 자신을 희생자로 만드는 것이다. 배움의 과정에는 원래 시간이 걸린다. 자신에게 관대해질 필요가 있다. 자책하지 말라. 그 무엇도 우리의 잘못은 아니다. 물론 우리 스스로 불행을 자초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자책할 이유는 없다. 단지 우리는 행복한 삶을 향해서 가고 있을 뿐이며 그러려면 시행착오의 과정이 필요하다. 셋째,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변화를 시도하기. 예전에 나는 친구들을 만나서 남자 문제를 하소연하곤 했다. 남자와의 관계에서 희생자 역할을 맡았던 것이다. 그런 사실을 깨닫기까지 오랜 세월이 걸렸다. 나를 괴롭게 한 남자들은 실제로 힘든 면들을 지녔다. 한 사람은 늘 약속 시간에 늦었고 한 사람은 짠돌이었으며 한 사람은 백수였다. 또 다른 사람은 골프에 미친 사람이었다. 나는 몇 시간씩 전화를 붙들고 친구들에게 그들을 원망하는 소리를 했다. 친구들은 내 하소연을 들어주었고 나 역시 그들의 하소연을 들어주었다. 우리는 한탄과 푸념으로 뭉친 집단이었다. 지치지도 않고 누군가로 원망했다. 우리가 항상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행복해지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었다.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남자들 때문이었다. 그러다가 마침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사람은 나 자신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깨달음을 얻은 후에야 성숙한 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 이제 나는 남편에게 화가 날 때마다 스스로에게 묻는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인데 남편 탓을 하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묻자 답은 금방 나왔다. 내가 게으름을 피우고 있거나 해야 할 무언가를 그가 대신 해주기를 기대하며 그를 탓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문제가 무엇인지를 인식하고 나면 남편에 대한 분노도 사라진다. 한 번은 우리 딸 레일리가 엄마는 정말 결혼을 잘한 것 같아 라는 말을 해줬다.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사실은 말이지 아빠한테 문제 해결을 기대하지 않으니까 아빠가 완벽한 남편이 되더구나. 네 번째, 머릿속에서 떠드는 악마 다스리기. 우리 머릿속에는 우리를 미치게 만드는 작은 악마가 살고 있다. 머릿속의 작은 악마는 우리를 두려움에 꼼짝 못하게 한다. 좌절하게 하고 결핍을 느끼게 하고 패배할지 모른다고 경고한다. 우리는 그 존재에 너무 익숙해져서 끊임없이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을 눈치채지 못한다. 다섯째, 원하는 것을 찾고 행동으로 옮기기. 많은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디자인하지 않는다. 되는 대로 수동적으로 살면서 불평할 뿐이다. 완벽한 배우자, 완벽한 직장, 완벽한 친구가 나타나 주기를 기다리며 인생을 허비한다. 누가 무언가를 주기만을 기다리지 말자.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스스로 창조할 힘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분명한 목표, 성실감, 행동이 더해진다면 목표 달성은 사실 시간 문제일 뿐이다. 마지막 여섯째, 매 순간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기. 어떤 수강생은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 하루를 어떻게 시작할지는 모두 저에게 달려있죠. 알람이 울릴 때 커튼을 젖히고 햇살이 들어오게 할 수도 있고 그냥 침대 속에서 뒹굴 수도 있어요. 그렇다. 매 순간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마음을 가다듬고 생각해보자. 자, 선택하자. 나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지 행복하게 만들지를 선택하자.
화내고 기분 상할지 아니면 기분 좋게 이 문제를 뚫고 나갈지를 선택하자. 선택은 각자의 몫이지만 나는 당신이 당신을 성장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선택을 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네,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수전 제퍼스 자신감 수업 나눠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에 궁금하신 분들은 제 유튜브 채널 제우의 서재, 네이버 블로그 허생의 즐거운 편지, 카카오 브런치 한지의 브런치,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제우의 서재 검색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해야 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 사이에서 고민하며 쓴 제 첫 번째 에세이 노력이라 쓰고 버티기라 읽는,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어떻게 공부하는 게 효과적인지 설명한 혼자 하는 공부의 정서, 그리고 책상에 올려두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홍공 캘린더, 아직 읽지 않으셨다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